자,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네요. 자, 박스가 나와 있는데 이 공동수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일단 공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공동수의 원칙적 형태는 공유다. 그 말이 뭐냐면 공동소유 중에 합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니면 나머진 다 뭐죠? 공유다. 이렇게 되는 거고. 특징을 보시면 공유는 물론 지분이 있고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공유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고요. 물론 공유 지분 상속이 되고요. 공유물의 분할도 자유롭습니다. 이 공유물의 분할도 자유롭다는 것도 따로 설명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물에 대해서는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대지에다가 빈 땅에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이용행위가 아니라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합입니다.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데 지분이 있어요. 다만 지분을 처분할 때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뭐죠? 합유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동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합유 지분의 특징인데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합의물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합유 목적물에 대해서는 공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다죠. 그 다음에 총유죠. 종중이나 교회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인데, 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분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지분을 처분한다, 지분이 상속된다, 분할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개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총유는 뭐가 없죠? 지분이 없어요.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자, 공유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이 30%다 그러면 30%라는 개념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30%고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목적물에 대한 반환 청구나 방해 배제 청구는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공유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설정이 되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체에 다 설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이 땅의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갑의 지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일단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자신의 지분에 저당권 설정하고자 할때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로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저당권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반만 설정이 되지만 목적물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가 싹 설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공유물이 분할이 돼서 여기까지는 갑의 거, 여기는 을의 것이 되더라도 여전히 이 저당권 여전히 목적물 전체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 상태로 남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좀 이상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사례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땅이 갑과 을이 공유고 제3자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죠. 근데 만약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인 갑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최근의 판례. 그래서 공유 지분이 가반수 미달에, 2분의 1이니까 가반수 미달이죠. 미달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물론 방해 배제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 날 거라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최근에 변경된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인 갑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인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자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례입니다.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이 토지를 현재 갑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때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점유하고 사용한다.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이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아닌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병이 왜 점유하고 있냐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은 적법한 임차인입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단독으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또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병이 누리고 있는 이득은 부당이득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서 가느냐? 요 갑에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사례로 지금 교재 정해놨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저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따져보셔서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문제를 맞출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분할할 수가 있고요. 물론 불분할 특약, 분할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하는 거 가능한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또 이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은 자유롭다는 말은 분할하자 그러면 다른 공유자들이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는 거죠. 자, 일단 분할 방법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현물 분할이든 가격 배상이든 대금 분할이든 매매 아니면 교환이죠. 매매 아니면 교환,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협의 분할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요. 매매 아니면 교환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에 담보 책임이 발생하겠죠. 근데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는데 재판상 분할도 물론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요 재판상 분할에서 이 재판이 결국 뭐가 돼요? 형성 판결이라는 거죠. 따라서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한 필지 토지를 여기까지는 갑의 거, 여기는 을의 거 이렇게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등기는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대내적으로는 지들끼리는 별개의 땅, 분리된 땅이고요. 대외적으로는 뭐죠? 공유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이 불법으로 갑의 땅에 뭔가를 하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 방해배제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 대외적으로는 뭐죠? 공유인 거예요. 그래서 요 상호 구분소유적 구분소유적 공유인 등장인물을 조심하시면 돼요. 갑과 을, 지들끼리는 뭐죠? 별개의 땅이다. 구분소유다. 따라서 갑과 을만 등장하면 별개의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문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병이 등장했다. 제3자 등장하는 경우에는 공유라고 생각하시고 지문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게 마지막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소유권 끝났고요. 대표 문제 풀어보죠. 자, 172페이지입니다. 아, 2022년도 문제네요. 부동산 점유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청구권이죠.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거죠.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자,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 이후 시점이죠.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병이니까 병에게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청구하겠죠. 근데 병의 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럼 무효임이 밝혀졌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병이 아니라 누구예요? 갑인 거죠. 따라서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로 청구하고 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도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시효 완성자의 시효 이익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하는 것이니까 시효 완성 당시 원인 무효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X죠. 그 사람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이 사람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시효 이익의 포기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청구도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포기도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갑을 병이 X 토지를 같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갑은 을병과 어떤 합의도 없이 을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간단하죠. 이제는 여러분들. 자, 지금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 확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지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누가요? 갑이 독점으로 전부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의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죠?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업 을은 갑에게 보전 행위로서 X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 그죠?
니은번. 병은 갑에게 자신의 공유 지분권의 기초의 액세스 토지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반환은 청구할 수 없지만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는 반대요. 디귿번. 을은 갑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에서 4번이고 이것도 이제 2022년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에 변경된 판례니까 시험에 나온 거고요.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7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나요? 지상권이 나오는 거죠. 일단 지상권이 뭐냐?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일단 지상권의 개체는 토지사용권이죠. 그래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인 거예요. 자,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토지사용권으로서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소유권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에 대한 지상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인데 을은 토지사용권에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는 거죠. 저는 뭐 첫 번째,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없어지겠지만 토지 사용권,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또 부족성, 수반성이 없다는 것은 토지 사용권,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고요. 담보 등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법은 요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요 규정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죠. 그 다음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료를 지급하기라는 특약이 존재해야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지료를 지급하기라는 특약이 있어야지만 2년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제3자에게 지료를 가지고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제3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무상인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 당하면 지상권은 소멸하게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2년이라는 기간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야 됩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와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존속 기간입니다. 일단 최장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최단 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이 최단 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만약에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입니다. 또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5년이 보장이 됩니다. 자, 이건 최소한 보장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고요. 만약에 존속기간도 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치기인 15년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 소멸했어요.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근데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보니까 멀쩡한 건물을 때려부수는 게 아깝다면 때려부수는 이 나한테 팔란 의미에서 지상을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상권자 입장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이 지상 매수 청구는 형성권인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꿈 만드는 거예요. 자, 예예요. 자, 여러 가지 소멸사유 중에 한 가지 사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예외적으로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한번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요.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하면 지상권자가 내 건물을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는 거부할 수 없고요. 요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할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자,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고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됩니다.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갱신 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분 지상권이죠. 자, 구분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구분 지상권이라고 해요. 이 구분 지상권에 대한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되는데, 첫째,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 지상권은 설정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구분 지상권의 목적은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설정할 수 있을 뿐,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 구분 지상권 설정하고자 할 때, 물론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 설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선언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분묘기지권이죠. 일단 이 분묘기지권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재작년에서 최근에 또 변경된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묘기지권이 예를 들어서 뭐 2, 3년 전에 시험 보는 경우면 중요하지 않지만 올해 2023년도에 시험 보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중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분묘기지권은 뭐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일단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에요. 판례를 보는 거죠. 자, 발생 원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묘를 쓰든지, 아니면 취득 시효를 하든지, 아니면 임야를 거래하는데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이 없든지, 아니면 분묘가 있는 토지가 경매가 되든지, 넷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 돼. 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묘를 쓰든지, 아니면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든지.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남의 땅에서 허락도 없이 묘를 쓰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는 거예요. 또 분묘가 있는 임야 토지를 거래하면서 그 분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을 안 하든지, 아니면 분묘가 있는 토지가 경매되든지,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이 필요한 거죠. 자,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요건이 뭐냐? 봉분이 있어야 되고 시신이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봉분이 있어야 되므로
평장, 암장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는 취득 요건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 분묘기지권은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의, 공지까지 그 범위가 확장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토지사용권이거든요. 따라서 새롭게 묘를 신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 따른다면 쌍문 형태든 단문 형태든 합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그 분묘기지권은 수호하고 봉사는 한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이제 별표 해놨는데 기준은 우리 판례는 분묘기지권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2021년도에 판례 변경을 했어요. 자, 맨 밑에 줄 제가 읽어볼게요. 취득 시효 후 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으면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원칙이 무상이다라는 것이 조금 약간 퇴색이 됐어요. 자, 정리해볼게요. 자, 요 시점에서 분묘를 설치를 했습니다. 무단으로. 일단 분묘는 기지권 없는 거죠. 근데 20년이 돼서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했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요 시점에서 지료를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법원에서 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료를 줘야 되느냐? 지료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X. 법원에 판결이 있을 때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X. 지료 청구가 있을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예전에 없는 하나 추가로 기억할 게 있어요. 자,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를 거래하는데 분묘 처리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때는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받은 때부터 지료를 해야 되고 분묘가 있는 토지를 거래했는데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경우는 청구가 아니라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최근 판례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여기까지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75페이지 법정지상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